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성추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당 또는 이 기초의회 여기까지도 쭉 이어지면서 각가지 이 성추문이 이어지는데 이번에 또 이재명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역 정치인 출마할 예정인 지역 정치인의 수행 비서보고 이 지역 정치인과 같이 앉았을 때 같이 잤냐? 부부냐? 요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수행 비서는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술을 취해서 그랬는데 그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면서도 몇 차례 사과하려고 연락했지만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성추행 또는 성범죄는 한두 건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기강이 얼마나 빠져있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당대표부터 우선 중대 범죄자로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고 그것도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다는 점에서 당의 기강이 설 수 없다. 이낙연 전 대표가 말했처럼 국회의원의 44%가 전과자라는 겁니다. 전과자. 그러니까 이런 정당이 역사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현근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 관련해서 거기 이화영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 기록 같은 걸 빼내가지고 이재명에 전달돼 해줬다. 그렇게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건 아주 중대 범죄 행위다라고 해서 재판, 그러니까 현근택이라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거기에 이재명 관련된 부분 가지고 재판은 들어가서 오히려 재판 변론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현근택의 정체성이 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그러니까 현근택도 지금 이 경기도에서 출마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나사가 탁 빠져나오니까 그냥 뭐 나가면 나는 친명이니까 이재명 핵심이니까 공천 그냥 줄 거야 그래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한지 모르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수행비서 여성 보고 자칫 잤냐 이렇게 말했다는. 그래서 정말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청소년에서 경기 성남 중원구 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출판 기념회를 열면서 정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현근택은 지난 29일날, 지난달 29일입니다. 성남의 한 호프집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같은 지역구 출마 예정자인 A씨, 그 나란히 옆에 앉은 수행비서 B씨에게 너희 부부냐? 이렇게 말을 걸면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B씨는 누구랑 누가 부부예요? 이렇게 여성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랑 누구 부부라고 하셨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현부위원장은 재차 A하고 너하고 부부냐? 니네 감기도 같이 걸렸잖아. 감기 걸렸다고 다 부부인가? 정말 이 현근택이라는 사람의 멘탈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배지를 달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배지 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근택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보복 운전을 했다는 의혹. 그것도 벌금 500만 원을 받았던 사람. 또 지난번에 그 공천 적격 심사에서 처음에 적격 심사 받았다가 나중에 언론에 알려지니까 부적격으로 판단한 사람들. 근데 그것도 보면 과거에 고문치사 정의찬 고문치사.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충격적이다 하는 겁니다. 민주당에는 그야말로 전국에 있는 범죄자들이 다 모여드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B씨가 말이 지나치다며 삼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근택은 말을 이어가면서 니네 같이 사냐? 같이 잤냐? 니네 같이 잤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B씨의 주장입니다. 같이 잤냐?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B씨는 수행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현근택은 다음날 전화 10여 통을 했고 죄송하다는 문자를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현근택은 입장문을 내고 B씨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몇 번이 됐든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겠다.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직접 찾아뵙고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 싶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행에 신중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행에 신중을 기하겠다. 현근택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송년회 다음 날로 이 A씨로부터 당신이 한 말로 B가 화가 났으니까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비서에 있던 B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는 그런 문자라도 사과하라 이렇게 지금 같이 출마한 A씨가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근택은 사과문에서 사실 그대로 술을 마신 상태여서 기억이 없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A씨가 그런 표현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차라리 기억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한다 이렇게 표현을 따랐다고 합니다. 당시 술자리를 함께 했던 분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A씨는 그때 같이 잤냐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했고 다른 분들은 부부냐 같이 사냐 하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과 관련해서 지금 아니다 그런 말 하는 거 없다더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변명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참 나쁘다는 겁니다. A씨가 그 주장하고 있으면 그 A씨에게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말 한 적 없다는데 다른 사람 들어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현근택에게 듣기 좋은 말 하려고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현근택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고 있다 한 겁니다. 자, 현근택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친명계 인사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7일 열린 현근택 출판 기념회에 축전을 보내가지고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지켜본 현근택 부원장은 서 있는 곳이 어디든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언제나 현장에서 이 시민과 호흡을 함께하고 절박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정치인이다. 시민과 호흡을 함께한다. 그 호흡을 함께하는 게 바로 이렇게 성희롱을 하고 있는 건가. 자, 절박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정치이다. 절박한 국민들에게 희롱하는 게, 성희롱하는 게 이게 그 정치인가.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나 현근택이나 여기 이 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 이렇게 성희롱 발언도 하고 정과자도 있고 그 정과자가 44%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이다 하는 거니까 정말 이 당은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는 정당이다. 비판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재명의 밑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재명이 뭘 배우겠나.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좌파 운동권 특징들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말로만 사과, 그나마도 하다 하면 다행. 지금 선거철 아니었으면 아마 모르쇠 했을지도 모르겠다. 선거철이 아니라면 모른 척 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동안 민주당의 성감수성 정말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정봉주로 이어가면서 형수, 뭐 거기 찢 하는 발언들. 자, 대단한 정당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정말 이런 데서는 전문화되어 있는 정당이 아닐까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근택 부원장이 드디어 막을 쳤군 그동안 말이 많더만 하는 댓글도 있고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정말 나사가 빠진 정당. 그래서 범죄 용의자 또는 정과자들이 대거 몰려온다 하는 데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